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8월의 마지막 직송 뉴스가 되겠군요. 금요일 직송 뉴스 오늘은 노과장 대신에 뉴스라이더 백지훈 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뵈니까 좋습니다. 네, 저도 좋네요. 예, 저희가 주초에 보면은 아무래도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네. 주말 보내고 오니까 힘이 좀 달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주말 앞둔 금요일이니까 맞아요. 활기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에 백지훈 리포터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남 FC 통합축구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예, 경남 FC는 알고 있는데 통합축구단은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축구단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예, 경남 FC 당연히 이제 거기 K리그 2 뛰고 있는 팀이잖아 네. 하실 건데 통합축구단이라고 했으니까 백지현 리포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축구는 발달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축구입니다. 예. 스포츠를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021년 SOK라 불리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 K리그 통합축구대회인 유니파이 컵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K리그에 속해 있는 통합축구단은 모두 10개고요. 이 팀 내 선수들 구성은 이렇습니다.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네. 연령층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름부터 정말 멋집니다. 일명 이제 스페셜 선수라고 불리는 네. 발달장애인 선수 12명 그리고 이 파트너 선수인 비장애인 선수 13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칭 스텝 5명까지 소속돼 있습니다. 네, 특별함이 더해진 축구단이군요. 네. 찾아보니까 창단한 지가 이제 4년 정도 흘렀다 그러고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인상적인 발자취를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남FC 통합축구단은 지난 2021년 창단 이후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예. 이 창단 첫해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 2위 그리고 2022 통합축구 유니파이드컵 1위 그리고 2022 국제통합축구 클럽컵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대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K리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유니파이드 인터내셔널 컵 또 2024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유니파이드 컵에 연이어 참가합니다. 벌써부터 수상을 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저는 지난 27일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주민운동장에서 진행됐던 이분들의 훈련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네. 창원의 한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팀과 연습 경기가 한창이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있는 대리 김성재고요. 이번에 경남FC랑 함께 통합축구단 감독 4년째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경남에서 제일 못하는 축에 속하는 팀이었고 한 골 넣기가 어렵고 올해는 이제 경남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정도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자기 효능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팅, 패스, 드리블 같은 기본 동작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럼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따로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수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한 골도 넣기 어렵고 그리고 네. 1승도 하기 어려운 팀에서 이 4년간의 이런 족적들을 남겼다. 분명 선수 감독 역할도 중요하지만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통합축구단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남FC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민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합축구단의 훈련자 을 빌려주고 또 개인 지도도 해주고 훈련 용품과 장비도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재 경남FC 통합축구단 감독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축구단을 맡았습니다. 팀 창단 이후에 이제 4년 연속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또 힘든 일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스페셜이 가미된 통합축구단이기 때문에 네. 이 감독 입장에서도 뭐 훈련하고 지도할 때 뭐 다른 종목이라든지 뭐 다른 축구팀 감독과는 분명 좀 결이 다를 것 같고
같고 네. 고민한 흔적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스페셜 선수들 발달 장애인을 지도할 때는 한 동작을 오래 지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슈팅을 가르치는 일도 2,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또 묵묵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스페셜 선수 이 발달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이 시간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발달 장애인들은 체중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축구나 농구, 배구 이런 운동들이 또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장애와 상관없이 팀원들과 또 형으로 동생으로 부르면서 사회성을 또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예. 또 경기력 부분에서도 파트너 선수들이 이 전술적인 것들을 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동현아 이쪽으로 뭐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 이 발달 장애인 선수들이 주변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뭐 이미 히딩크시 축구법을 네. 예, 뭐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장이시죠. 예,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에서 팀워크가 중요한데 네. 이 통합축구단의 감독과 선수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통합축구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이 훈련 현장에서 만났던 경남FC 통합축구단 박호준 스페셜 선수 그리고 훈련의 상대팀으로 함께했던 오륙도 FC 김창원 씨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 7년 전도 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고 나면 우승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힘든데도 뭐 축구는 그냥 뭐 수비하고 골 맞고 우리 팀한테 꼭 골 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표는 뭐 딱히는 없고 그냥 안 다치고 그냥 즐겁게 하는 거?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창헌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걱정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뛰어보니까 어떤 선수가 그런 스페셜 단 선수고 어떤 선수가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운동을 되게 잘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많이 당황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견을 없애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많이 확산돼서 이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게 스포츠라는 게 어쨌든 실력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실력 차가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참 대단하고 자 그러면 그것도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규격 자체, 경기장 규격 자체는 비슷해 보였는데 경기 룰이라든지 또 경기 시간이라든지 네. 네, 어때요? 경기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축구는 전후반 이제 각각 45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통합축구는 전후반에 나누지 않고 전체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리고 한 팀 은 이제 스페셜 선수 6명, 파트너 선수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가 골을 넣으면 다음 골은 장애인 스페셜 선수가 넣어야 됩니다. 이 파트너 선수가 연달아서 골을 넣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고요. 이 파트너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는 스페셜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파트너 선수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어떻게라고 물으면 답이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상적인 모델을 지금 규칙으로 정해놨네요.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파트너 선수들도 이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게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는데요. 경남FC 통합축구단 이다원 파트너 선수는 창단할 때부터 함께한 선수인데 SNS 모집 공고를 보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나갔던 대회에서 저희가 아깝게 우승을 놓쳤어요. 그때는 이런 통합축구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부욕 때문에 조금 더 화가 많이 나고 경기장에 좀 주저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스페셜 선수들이 저한테 와서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인식의 깊이가 좀 얕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 중에 그리고 훈련 중에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친구들 끝나면 수고했다고 먼저 인사해주고 웃는 얼굴로 다음에 반겨주는 모습 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왔어요. 이번 대회 안 다치고 좋은 성과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이랑 호흡 많이 잘 맞춰가지고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함께 올 시간만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화이팅하고 좋은 시간 갖고 오도록 합니다. 우승!
네, 그 어떤 장애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이번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얻길 바라고요. 또 다치지 않고 무엇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통로 중에 아마 제격은 스포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말씀대로 저도 끝없는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또 제법 불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제 즐거운 먹거리 축제 소식이 있어서 함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동현 씨는 여름철 대표적인 먹거리 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회 중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 여름 전어를 좀 별미로 여기는데 네. 주변 분들은 그렇게 게장어로 많이 찾더라고요. 맞아요. 이른바 하모라고 불리는 게장어 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경남 지역 특히 이제 고성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장어보다는 이른바 하모라는 말을 많이들 쓰실 겁니다. 이 바로 이 게장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고성군 삼산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1회 한여름밤의 하모하모 축제라는 이름으로 고성군 삼산면 포교마을 주차장 일원에서 내일 하루 열립니다. 네, 올여름 날씨가 참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산 때문에 조금은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이 더위가 보통이 아니어서 여름철에 이제 보양식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그리고 필요하다 아니 안 먹었다는 분들은 내일 무조건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게장어는 예전에는 이제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면서 일반에는 맛보기가 쉽지 않은 귀한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입소문이 많이 나면서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보통 5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지금 이맘때가 제철이고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청정해역 남해안 일대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자란만에서 잡히는 게장어가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회나 무침, 구이, 샤브샤브로 먹는데요. 쫄깃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네, 웃고 계시네요. 네. 주현 씨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맛있겠네요. 근데 보통 이런 축제 가면은 네. 먹는 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좀 여러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내일 하모하모 축제에 가시면 게장어를 활용한 요리를 시식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고성의 농특산물과 공예품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축제명이 제1회 한여름밤에 하모하모 축제죠? 네, 하모하모 축제입니다. 네, 이 축제 가서 진주 하모 찾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 수달지 하모 아닙니다. 네, 게장어 한 마리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번 먹거리 축제는 새콤한이 아닌 달콤한 포도입니다. 거제 둔덕면은 포도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포도를 주제로 한 축제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거제 둔덕 포도축제인데요. 내일과 모레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둔덕 가족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13회째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꾸준히 했던 그렇죠. 축제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너도 나도 포도라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 거제 둔덕 포도는 알이 굵고 18브릭스로 당도가 높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둔덕 포도를 알리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 둔덕의 포도 재배 농가는 70여 가구입니다. 재배 면적은 38헥타르 정도고 생산량은 400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70% 정도가 축제장이나 평소에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가 될 정도로 입소문이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갔습니다만 이 축제는 이제 내일과 그리고 모레 네, 이틀간에 주말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예, 진행되니까 네. 장어 드시고 또 포도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래도 예, 가셔야 네. 됩니다. 여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되어 있죠? 일단 축제에 가시면요. 당연히 둔덕포도 맛보실 수 있고요. 무료로 시식하실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깜짝 경매도 진행이 되고요. 각종 문화공연과 또 포도 관련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형 에어바운스가 설치가 되고요. 물총대전, 보물찾기, 가족 레크레이션 같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거래 장터에서 5만 원 이상 포도를 구입하게 되면 둔덕 농협 상품권 5천 원권을 준다고 하고요. 둔덕의 명소와 포도 농장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또 SNS에 올리게 되면 선착순 100명에게 포도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축제가 열리는 공원 뒤편에 뭐 코스모스라든지 가을꽃을 좀 잘 준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도 잊지 않고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을이 손짓하는 예, 네. 그런 순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소식도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먹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참호화보 축제와 또 포도 축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맥 축제입니다. 치맥 말고 아맥. 네. 예. 뭘까요? 아저씨 맥주. 아니죠? 아, 바로 아귀포와 맥주입니다. 아맥 축제는 올해로 4번째 개최인데요. 오동동 문화광장 특설 무대와 문화의 거리에서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지역 특산물인 아귀포와 맥주가 만났는데요. 물론 아맥을 즐길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 행사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생맥주 한 잔을 2,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어허. 판매하는데요. 예. 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또 큰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2,000원만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네. 소개해 준 축제 중에 가라고 하면은 이 축제를 먼저 고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주현 씨는 어디 고를 것 같아요? 저도 아맥 축제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갈 곳이 많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선택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아맥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또 수리 판매가 되기 때문에 생맥주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고요. 당연하죠. 예. 오후 4시부터 축제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디스코 경연 대회가 열리고요. 또 노브레인을 비롯한 초청 가수들의 다양한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노브레인이 오는군요. 네, 예. 가야죠. 예. 저는 뭐 맥주보다는 이 노브레인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컬 이성호 씨가 또 마산 스트리트 부르고 네. 마산의 남자이기 때문에 직접 또 오시는군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축제 가실지는 아마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내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봉화음악회가 열립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9월 1일에 태어났는데요. 이 노무현 재단에서는 서거 다음 해인 2010년부터 해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일이나 생일 직전 토요일에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옆 잔디밭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1일 내일 오후 6시에 봉화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예, 노 전 대통령 이제 서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추도식이 진행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봉화마을 가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김해 봉화마을 역시 한번 가보신 기억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예전에 취재로 다녀왔는데요. 예. 여러분들 뭐 한번 가셔서 좀 자연을 느끼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꼭 추천해드리는 장소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축제는 보면은 거의 이제 먹고 뭐 떠들고 즐기고 했는데 네. 이번에 소개해주신 행사는 이제 음악회입니다. 맞습니다. 예, 봉화마을의 음악회인데 이게 해마다 주제가 달라요? 네, 올해 봉화음악회 주제는 네. 우리 울림입니다. 우선 우리 울림. 네, 네. 우리들의 노래가 하늘에 울린다라는 뜻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 상업고등학교 현 개성고 출신으로 구성된 백양 합창단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노무현 재단에서 봉화 유스밴드 뮤직페스타라는 밴드 경연 대회도 열리는데요. 이번 페스타에서 대학부, 청소년부 다양한 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부 우승팀 칠드런 그리고 대학부 우승팀 소리터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퓨전 타악 공연팀 라퍼커션 그리고 블루스계 국가대표 강어달림 밴드 그리고 록밴드 밴드 아프리카 조선팝 창시자 서도밴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좀 많은 분들을 특히나 뭐 문화 공연에 대해서 경남도민들은 갈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무조건 수도권 대비보다는 좀 열악한 분위기가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행사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봉화음악회도 아마 기초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우선 듣기로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예,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옷을 드레스 코드로 정했습니다. 예. 노란색 옷을 입거나 노란색 소품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000개의 관람자 좌석과 별도로 나들이 구역인 피크닉 쪽도 존도 같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관람객들은 개인 돗자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손 잡고 가셔서 또 멋진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당일 푸드 트럭에서 또 다양한 음식도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공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초가을이 되겠죠. 초가을 그렇죠. 나들이 삼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행사는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행사는 진행이 된다. 네. 확실히 이제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비가 좀 간간이 올 때도 있고
또 특히나 그 올 때는 엄청 내리부어서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 점은 또 미리 움직일 때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굉장히 도내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아맥밖에는 떠오르지도 않아서 아니 물론 포도도 너무 좋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포도는 제가 있고. 어제 저녁에 먹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약간 후순입니다만 네. 다른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을 해주고 싶고 아, 갯장어는 이게 요즘 보양식으로 맞아요. 하도 이제 주변에 많이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네. 샤브샤브로 많이 드시던데 혹시 구이로도, 어떤 구이로도 맛있고요. 그리고 예. 회로도 많이 드시는데 예.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정말로 좀 꼬시군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꼬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직 뭐 보양식 아직 드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예. 꼭 주말에 시간을 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전까지 삼복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한 삼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복, 오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덥다 보니까. 보양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갯장어 무조건 추천해드리겠고 아맥축제 얘기 제가 아맥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근데 맥주 2,000원은 요즘 네. 생맥이 바깥에서 사 먹어도 거의 한 5,000원 이상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병맥주는 거의 4,000원, 5,000원 지금 거의 5,000원 6,000원까지도 올랐는데 예. 생맥주 2,000원이면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귀찜인데 네. 이게 아귀찜이 또 지역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특히 맞아요.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건아귀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창원 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동동 아귀찜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 아귀찜과 또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조합이 괜찮아요? 저는 괜찮던데요. 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아니, 뭐 조합이 만약에 안 맞는다 하면은 또 아귀포가 있으니까. 네. 특히 이런 건어물과 이 맥주 한 잔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는 참 여름을 이겨내기가 좋은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오늘이 앞서 제가 말한 대로 8월의 마지막 뉴스파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뵙게 되면은 9월인데 모처럼 금요일 순서 이 축제 네. 행사 순서를 안내드리는 시간을 담당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좋네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네. 밝고 좋고요.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논란이나 각종 갈등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지역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백준 리포터도 월화 뵀을 때는 아무래도 좀 딱딱한 편이 네. 있었는데 왜냐하면 표정이 웃을 일이 없었어요. 주제 자체가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모처럼 저희 둘 다 좀 웃으면서 오늘 축제 그리고 주말에 가볼 만한 곳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뉴스바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뉴스라이더 백지현 리포터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9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